방금 머리 감고 이제 머리를 말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침 8시인가? 저 요즘 엄청 부지런해졌어요, 여러분. 저 요즘 7시면은 눈이 떠진다고, 저절로. 7시에서 7시 반이면 눈이 떠져. 왜 그러지? 그리고 요새 좀 일찍 졸려. 한 새벽 1~2시쯤 졸려요. 원래 그 시간에 안 자는데? 이상한 말이야. 아 이거 진짜 깬다. 이 초록색 때문에 무드가 와장창 깨져버리네. 제가 방금 붙인 거는 여러분 겟리프 트윈 패드팩이에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머리 말릴 때 필수템인 거. 됐다. 머리 다 말렸다. 이거는 스킨엘렙 하이베리어 히알루론익 에센스입니다. 영상 보고 있는 이나비들 중에 이거 쓰고 있는 사람 되게 많겠다. 근데 너무 빨리 써. 벌써 이만큼 썼어. 가볍게 에센스만 일단 먼저 발라주고, 저 오늘 메이크업 해야 되거든요. 아, 밀키 세럼도 지금 거의 다 써가지고 5분의 1밖에 안 남았네. 오늘은 심플하게 이 반지 하나만 끼고 나가야지. 아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 미국에 있을 때 그 스타벅스 스틱커피 광고 들어와가지고 엄청 좋아했던 거. 그때 로비랑 스타벅스 스틱커피를 진짜 맛있게 마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스타벅스 앱톰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캡슐이 출시가 되었어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캡슐은 그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머신으로 집에서도 너무 편하게 즐길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캡슐을 좀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짠! 이것이 스타벅스 애톰 아이스 아메리카노 캡슐이고요. 캡슐에 보면은 여기 물량을 어느 정도 해야 적당한지 보기 쉽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상자에도 친절하게 쓰여 있어. 제가 이 캡슐을 받고 나서 거의 매일 한 잔씩 집에서 내려 마셔봤는데 이것도 다크로스트의 진한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커피라서 산미가 없고 엄청 깔끔해요. 그냥 어떤 맛이냐면 딱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사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 제가 저번에도 말했었는데 저는 와인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산미가 있는 거를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캡슐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지금 30도가 넘었거든요, 날씨 온도가. 진짜 더운 여름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완전 오아시스 같은 존재죠. 든든아, 그치? 든든히 커피 좋아? 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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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가. 머신이 크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자리 차지도 많이 안 하고. 캡슐 그냥 이렇게 홀더에다가 캡슐 넣고 이렇게 쏙 넣고 닫아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진짜 신기한 게 물 온도도 조절이 가능해요. 물 양 조절도 터치로 이렇게 다 된답니다. 짱이죠? 네, 보시다시피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딱 세 칸이거든요. 저도 세 칸으로 추출을 해볼게요. 맛있어. 근데 진짜 세상 좋아진 것 같아요. 더운 여름날에 밖에 나가지 않아도 스타벅스 커피를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미친 것 같아. 너무 맛있어. 그냥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먹는 그 아메리카노 맛.
제가 원래 보통은 메이크업을 잘 안 하고 다니잖아요. 오늘은 저녁에 약속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일을 많이 못 해가지고 오늘 지은 언니네 집 가서 저녁 약속 가기 전까지 일하다가 가려고 해요. 메이크업 전에 스킨케어. 아까 에센스만 발랐으니까 크림 발라주고 이거는 스킨랩 하이베리어 히알루로닉 크림이에요. 이거는 하이베리어 선로션이고요. 이게 눈시림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발라도 그냥 로션처럼 이렇게 쉽게 발리는 선크림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물론 톤업은 안 되지만 저 오늘 메이크업 진짜 간단하게 할 건데 어딨지? 제가 샤넬에서 산 화장품들 오늘 아주 얇고 간단하게 해줄 거라서 샤넬 이름을 몰라. 정보는 적어둘게요. 이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비싼 화장품들은 이름이 어려운지 모르겠어. 가장 밝은 컬러인데 이게 커버력은 진짜 없거든요. 이제 이렇게 완전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 한 톤 밝혀주는 느낌? 커버는 잘 안 되지만 진짜 촉촉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피부결이 완성돼요. 커버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면 안 돼. 난 자연스러운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쓰시면. 그 다음에 오늘의 블러셔는 이거 쓸 거예요. 이 정도만 짜도 충분하거든요. 이거 진짜 신기했어. 이렇게 에센스에 들어있는 블러셔인데 컬러가 진짜 예뻐요. 근데 이거는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고 바르면은 안 돼요. 왜냐면 메이크업이 지워질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얇게 하는 날 바르기 좋은 것 같아. 예쁘다. 근데 이런 큰 잡티들 있죠? 붉은기 있는 잡티들은 컨실러 펜슬로 살짝 가려주긴 할 건데 이 정도면 뭐. 이것은 에크멀의 클리어 차콜 아이브로우 고정하는 거거든요. 눈썹 올려서 고정해야겠다. 든든아 안녕. 그리고 제가 이것도 샀어요. 펄이 들어가 있는 하이라이트로 쓸 수 있는 거랑 물광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이 글로시한 밤 스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두 개를 구매했는데 오늘은 하이라이터 반짝이는 보이세요? 촉촉 스틱인데 반짝반짝하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손에 묻혀가지고 자연스럽게 빛이 반짝반짝 나요. 피부에 그냥 막 문지르면은 메이크업이 지워질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오늘의 노즈 쉐이딩은 파이브바이브의 쉐이딩 스틱으로 해볼게요. 이거 디올 섀도우 그랜드 발 539번. 너무 예쁘죠? 이 화이트 컬러를 슬쩍 발라줄 거예요. 완전 바른 듯 안 바른 듯. 근데 미세하게 펄들이 눈에서 보여. 디올은 진짜 색조가 미친 것 같아. 저샌 펜슬 라이너로 점막을 먼저 채워볼게요. 너무 진하게 채울 필요 없어. 아, 진짜 이거 더샘 펜슬 라이너는 제 인생템이에요. 저 사왔어요. 제가 이거를 지은 언니한테 추천했는데 지은 언니가 사서 써보더니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진짜 좋아. 오늘 메이크업이 전반적으로 연하니까 아이라인이 진하면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오늘 아이라인도 여기 눈 끝에 살짝 발라놓은 다음에 섀도우로 쓱쓱쓱쓱 해주려고요. 이거 네이밍 제품인데 이 팔레트 가장 어두운 이 섀도우를 사용해가지고 애교살 라인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애교살 라인 살짝 풀어주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꽃의 컨실러 펜슬로 다크서클 살짝 없애줄게요. 아 근데 진짜 이 컨실러 펜슬은 진짜 용물이야. 쌩얼일 때도 진짜 유용하게 잘 쓰는데 너무 묽지도 그리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아서 화장이 안 밀려요. 지금 지워지지 않아. 뭐 이런 잡티 톡톡톡 가려졌어. 그리고 컬러가 참 잘 맞아. 잘 섞인다고 해야 되나? 생각보다 가릴 게 많네. 마스카라는 아 뭔가 안 하는 게 좀 예쁠 것 같긴 한데 그럼 살짝 할까? 저 파이브바이브 마스카라 사용해가지고 그냥 결만 살려준. 요새 속눈썹 영양제를 잘 안 발랐더니
속눈썹 펌 한 게 좀 많이 풀렸거든요? 지금 지 멋대로 막 이렇게 되어 있어. 언더도 그냥 한번 이렇게 그냥 쓱 지나가줘야지. 입술은 아 이거 벌써 지금 거의 엄청 짧아졌어. 이거 카일리시너 코스메틱 포레버 앤 어웨이즈 립 라이너 컬러인데 립 라이너는 카일리 코스메틱 꽤 짱인 것 같긴 해. 역시 입술하면 카일리인가 봐요. 어? 로비 전화 왔다. 하이. 헤 맥시. 맥디야. 맥시 아빠 좋아. 진짜 귀여워. 맥시, he's a happy boy. He's adorable. 이것은 힌스의 무드 인 앤서 워터 리퀴드 글로우. 제가 요새 진짜 데일리로 엄청 잘 바르고 있는 틴트입니다. Alright, baby. Good luck. I'm gonna go. Good luck. Have fun. Talk to you later. Bye. Bye, Sydney. 이게 촉촉한 틴트인데 색깔이 너무 예뻐, 이거. 오늘의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준준이? 준준아? 제가 든든이랑 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가든 언니가 한국 온 지 좀 됐는데 제가 든든이 더 데리고 있는다 했어요. 든든이가 날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데리고 있어야 될 것 같다. 핑계를 좀 댔죠. 아 맨날 나는 립 다 바르고 양치해. 나 왜 이럴까? 지금 바지를 좀 편한 걸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 이 바지를 입겠어. 산드로 벨트를 하지 말까? 듬바. 나 갔다 올게. 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잘 샀다니까? 너무 예쁘고 귀여워. 그리고 엄청 복실복실 뽀송뽀송해. 아 배고파. 정말 부지런한 김지은씨. 우리 내일 모수 가는 거야? 그니까 너무 좋아. 와 런치 18만원이야? 어 비싸. 와 디너가 32만원이야. 진짜 비싸. 아 맞다, 제가 이런 옷 입을 때마다 브레이지어 어떻게 하냐고 끈이 안 보이니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원래 노브라예요. 지금도 노브라거든요. 저 원래 브라를 잘 안 차는데 이거는 지금 그 꼭지스가 그 옷 겉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흰색 같은 거 입을 때는 누브라를 차긴 해요. 이거 올리브영에서 파는데 이거 진짜 좋아요. 근데 이게 무접착이거든요. 무접착, 그러니까 접착제가 없는 실리콘 스킨 브라인데 잘 붙어 있어요. 옷이 살짝 타이트해서 잘 붙어 있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좋아요. 근데 지금은 누브라예요. 브라 안 써. 필라테스 너무 좋아요. 정말. 왜 이제 시작했는지 몰라. 여러분 저 필라테스 갑니다. 딴 일 하는데 늦었어요. 근데 진짜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되냐? 근데 진짜 너무 가든 언니가 갑자기 급상 천식이 와가지고 막 목소리도 안 나오고 숨도 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근데 나 지금은 약 먹어서 괜찮은데 진짜 이 소리가 계속 나는 거야. 아 진짜 건강이 최고구나. 건강 최고지. 진짜 건강이 최고구나. 그러면 약 먹었을 때 진짜 훨씬 좋았는데 신기하다. 약이 좋아. 병원 안 갈까 하다가 간 거였거든. 가야지. 무서워서. 여기인가? 지하 2층. 버튼 2초간 누르래. 너무 무거워. 우와.
먼저 오른쪽에 준비되는 음식은 찬 핵감자 스프를 준비해드렸어요. 제철인 쭈꾸미 내용에서 만든 타르트 준비해드렸어요. 그거 안 해요. 딱딱한 거 뭐예요? 안쪽에 초리조 칩을 넣어요. 아. 언니 이거 반찬 먹어봐요. 먹었어. 진짜 맛있어. 들어가겠습니다. 되게 신기한 맛이야. 매콤해. 맛있게 드세요. 와, 맛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훈연 그 냄새가 난다. 향연. 파스타를 한번 먹어볼까? 와 진짜 맛있어. 나도 먹겠어. 시원하게 맛있게 드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음식은 저희 메인인 체크 등심 준비해드렸습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도미육수로 맛있는 도미소파 반상 준비해드렸고요. 그리고 식사하시면서 밥이나 반찬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여러분 여기는 저랑 진짜 친한 20살 때부터 20살 때 맞아요? 20살 때 만났어 처음으로. 젊은일 때 10년 전에 만났네. 20살 때 처음 만난 오빠가 이렇게 멋지게 또 작가가 되었다고요. 이건 참 예쁘다. 아 여러분 이게 그림이 아니고 또 사진이에요. 사진 오빠 이거 호주에서 찍은 거지? 고양이 든든히 밥이랑 모래 들고 왔어요. 민든든의 반응이 너무 궁금하다. 지금 언니 안 건 지 2주 넘었죠? 어. 언니 여기 타고 갈래. 타고 있어? 언니 내가 깨워졌네. 타고 꼭 일어났다 일어났다. 어 씨. 민든든! 민든든! 든든아 엄마 알겠어? 누구야? 누나지? 누나? 야 얘 털 너무 자랐다. 민든든 너 민든든 맞아? 민든 털 왜 이렇게 많이 자랐어? 아이고 우리 든든이 엄마 만났네. 엄마지. 털 진짜 많이 날린다. 와 보이는데? 그치? 카메라에도? 수염이랑 눈썹이 진짜 웃겨. 엄청 길어가지고 새우 같아. 귀엽다. 네 든든이 좋아. 두피 냄새 나지? 엄마 두피 냄새. 어디서 많이 맡아보면 엄마의 두피 냄새. 그래도 할아버지. 든든아 대신 그래도 너 우리 집에 한 일주일 더 있어야 돼. 평생 같이 살았는데. 띵띠링. 오늘은 이거 내려먹을 거.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콜드브류 캡슐. 아니 근데 저는 콜드브류를 캡슐로 즐길 수 있다는 게 되게 좀 충격적이긴 했거든요 처음에. 이거 물 온도 조절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콜드브류는 그 냉온으로 맞춰놓고 추출하면 되거든요. 물 6칸 추출하면 돼요. 근데 콜드브루는 진짜 부드러워요. 커피나 티를 뜨거운 물에 빠르게 추출하거나 이렇게 우려내면
쓴맛이 강해지거든요. 근데 이거 콜드브루는 찬물로 추출해가지고 엄청 부드럽고 고소하고 되게 깔끔해요. 아주 은은하게 캐러멜 향도 좀 나는 것 같고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 스타벅스 진짜 좋아하는 거 전부 다 스타벅스에요. 근데 이거 둘 다 미국에서 산 거여가지고 미국에서는 이거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저렴한데 한국에서는 엄청 비싸게 해외 직구해가지고 사야 되더라고요. 가방은 그냥 가방 어제 들고 간 거 그냥 그대로 들고 와야 돼. 가방을 바꿀 시간이 없네. 둔둔아 누나 갔다 올게. 아이 예뻐요. 둔둔이 밥이랑 물 잘 먹고 있어. 알았지? 오늘 점심은 레오제이 오빠랑 지은 언니랑 저희랑 친한 아멜리아 언니라고 있어요. 그래서 언니랑 넷이서 같이 한남동에 있는 모수라는 식당에 가기로 했거든요. 어제 갔다 온 식당은 1인 98,000원인가? 일단 진짜 맛있었거든요. 우모크. 근데 진짜 1인 10만원에 그 정도 코스가 나오는 거는 난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 그래서 어제 제가 갔던 데 있잖아요. 우모크. 거기는 여러분들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꼭 가보시고 오늘 가는 한남동에 있는 그 모수라는 곳은 진짜 비싸고 예약도 진짜 어려운 곳이래요. 네. 아멜리아 언니가 예약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식당의 예약을 거의 실패하지 않고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이나 오늘 같이 갈래 해가지고 시간되면 같이 가자 해서 오늘 가기로 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또 예약이 힘들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모수에 가게 되어가지고 그게 진짜 기대돼. 왜냐면 모수 거기는요 너무 음식이 맛있대요. 정말 진짜 맛있대요. 그래서 너무 기대돼. 나 사실 밥집 갈 때 이렇게 기대하고 간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우와 여기 너무 예쁘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언니. 어디 앉아야 되나? 여기 앉아. 모수 처음 왔어? 네. 언니 덕분에 온 거죠. 이게 오늘의 메뉴이군요. 이게 반투명 돼 있는 이유가 페어링하면은 메모 하나 더 준다? 겹치면은 어디에 페어링 되는지 그게 값. 와 근데 우리 지은 언니 생일이었어가지고 며칠 전에 너무 센스 있어요 언니. Happy birthday. 아빠 로비랑 통화했어요? 아빠가 비행기표 티켓 예매해줬다고 했어요, 로비한테. 호텔 예약하고 어디로 가야할지 알려드릴게요. 그냥 같은 호텔 이틀 예약하려고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서 또 얘기해보고 알려드릴게요. 네. 어제 오늘 진짜 맛있는 거 먹었어. 오늘 너무 행복해. 오늘 너무 기대. 저 원래 식당 갈 때 크게 기대 안 하고 여기는 엄청 기대하고. 그러니까 여기 예약하는데 전화로 하면은 진짜 몇백 통이 지나가지고 여기에 예약 당일 전화가 몇만 통이 와. 6월 1일에 7월 달 예약을 전화로 하는데 전화가 몇만 통이 찍혀 있어. 와 나 오늘 엄청 감사하게 먹어야겠다. 안녕. 이나 또 만났어요. 맨날 만나. 피부가 너무 예뻐. 피부가 너무 예뻐. 진짜 언니 피부 어떻게 그렇게 귀여워. 너무 예뻐. 너무 만져봐. 손 닦고 만질게. 완전 부었어. 이런 피부는 손 닦고 만져야 돼. 방금 올라온 거 아니야? 아 진짜 웃겨. 이나 또 만났어. 우리 맨날 만나. 맞아 맨날 만나. 너무 좋아. 어제도 만났는데 오늘도 만났는데. 네 결혼할 때 첫 번째 단새우입니다. 김으로 만든 컵 안에 감자 샐러드를 채워놓고 등에서 올라온 단새우를 얹었습니다. 난 단새우 너무 좋아하고 얘기해보고 운전하고 뭐야. 너무 맛있다 이거. 타르트인데요. 타르트 안쪽에는 버섯 에센스를 이용해서 만든 젤리랑 양송이 버섯과 타임 함께 올렸습니다. 오늘 여행 게 아니구나. 잘 먹고 왔어? 양복을 이용해서 만든 타코입니다. 티커트는 유자로 감싸고 안쪽에는 머스타드, 시소, 감태 올려드렸고요. 티커트가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조화롭지? 난 모수가 제일 좋아. 진짜 맛있다. 숙박을 나눠서 드렸고요. 저쪽에는 한우 채끼입니다. 고추장을 이용해서 만든 소스. 뭐야? 아, 누룽지, 누룽지? 매운 맛이에요. 와, 바질장 같이 진짜 맛있다.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거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균인 있고. 근데 결국 둘이서 디저트 세 개 먹었어. 이번에 콤부차하고 증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카라멜로 만든 아이스크림과 잣으로 만든 퓨레, 그리고 밤과 대추를 같이 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음이 나오는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우와. 너무 귀엽죠? 와. 엄청 고소해. 고소하고 되게 풍미있어. 미쳤나 봐. 생일 케이크입니다. 트리지. 미쳤어. 티라미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물거려서 너무 좋아. 든든아. 어, 귀여워요. 운동을 하러 가볼까요? 5, 4, 3, 2, 1 올라오셔서 마지막에 쭉 올라오세요. 다시 힙 뒤로 쭉 밀어내면서 그렇죠. 더 밀어내면 다시 이어서 2개만 더 열어요. 제발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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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여러분, 저 성신여대에 있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닭꼬치 파는 포장마차 같은 곳이거든요. 이거 사가지고 지은 언니네 집에 편집하러 가려고 왔어요. 여기 위치가 성신여대 KFC 바로 건너편 골목이거든요.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주문한 건 파닭꼬치.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국맛이거든? 기절할 준비하세요? 일단 먹고 시작할래 언니? 이거 더 식으면 안 되니까. 매운맛 보통맛 섞어왔어. 근데 매운맛이 훨씬 더 많이 묻혀졌어. 이거 진짜 미쳤어. 냄새부터 너무 좋다. 바닥꼬치의 마요네즈 깻잎. 진짜 너무 맛있어. 언니 이거 3,500원밖에 안 해. 진짜? 응. 대박이지? 너무 맛있어. 띵띠링. 굿모닝 여러분. 지금 10시 24분이에요. 효소 마켓 오늘 딱 하루 반짝으로 오픈했거든요. 오픈하고 20분 지나버렸네. 오늘 오트라떼 먹을 거예요.
오늘은 좀 천천히 일어난 편. 저 요새 아침 7시 반만 되면, 7시만 되면 눈이 떠져가지고. 근데 어제는 늦게 잤어. 어제 몇 시 잤지? 5시? 왜냐면 어제 열심히 편집하고 집에 온 거라서. 오, 존맛. 어, 고소해. 일부러 얼음 안 넣었어요. 왜냐면 그 맛을 그대로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트러플 짜파게티를 먹을 거예요. 진짜 이거 먹고 싶은 지 되게 오래됐는데 드디어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어제 지은 언니가 저 트러플 짜파게티 집에서 해 먹을 거라고 하니까 이거 트러플 제스트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이거랑 트러플 오일 같이 넣어가지고 먹을 거고, 제 동생이 감자전을 해다 줬어요. 이렇게 수란이랑 같이. 근데 동생 완전 천사 아니야? 이것도 같이 먹어야지. 네, 이거 되게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왜 비쌌지? 검은 서양 송로가 이만큼 들어있다고 다른 것보다 비쌌던 것 같아. 이 통기한 엄청 지났는데? 아, 먹어도 되겠지? 여기에다가 이 트러플 오일을 잔뜩 뿌려줘야지. 이 트러플 제스트도 오늘 저의 맛있는 밥입니다. 여기다가 크러쉬 페퍼 좀 뿌려줘야지. 잘 먹겠습니다. 와, 어, 이거 안 본 것 같은데? 킬러의 보디가드 2? 대박이다. 오, 소리. 짜파게티 먹을 때는 이렇게 트러플 오일 넣으니까 엄청 맛있더라고. 고급스러워져, 짜파게티가. 아, 맛있어. 근데 원래 저는 여기 짜파게티 위에다가 오이 채 썬 거 해가지고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올려서 먹는 거. 그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려나?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감자전에는 이 수란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으라 했거든요, 동생이. 이거 색깔이 왜 이렇게 주황색이야? 헐, 대박. 뭐 치즈가루를 뿌렸나? 맛있다. 든든히 잤어. 든든히. 어이. 라면 먹었으니까 두포 먹고. 이게 지금 1리터째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먹어야 돼. 여러분도 물 많이 드세요. 이게 물을 제가 원래는 안 마셨었는데 이렇게 좀 마셔버릇하니까 목이 말라. 저 원래 목 마름을 못 느끼는 사람이었거든요. 너무 신기해. 내 몸이 물이 필요한가 봐. 이제. 어이, 아이고, 우리 든든이 왜 이렇게 울어? 왜 이렇게요? 왜 이렇게 양양해? 응? 왜? 할 말 있어? 든든아. 든든이가 내 목소리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껌탕이랑 핑크는 안겨있는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든든아, 편해? 이 자세 엄청 편하지? 신바야. 기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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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워야. 아이고, 좀, 아이고, 내려줘. 아, 목줄 없어서 안 되나? 내리면 유기견 될 것 같아. 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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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바. 우와, 집 너무 좋아. 그치, 그 장면 봐도 더 좋아. 신바 코? 코? 신바 하이파이브. 어, 어, 귀여워. 신바 앉아. 다 하네. 신바 앉아. 신바 기다려. 기다릴 줄도 알아? 응. 신바 기다려. 신바 먹어. 아, 이거 잘했어. 어, 똑똑이. 아, 아예 속순이 됐지. 아주 똑순공주. 야, 이거 입어볼게요. 바지가 색깔이 좀 예쁘네요.
완전 괜찮은데? 이거 되게 예쁘다 이거. 그니까 여기 글로 있고요. 어머! 어머! 여기 장이나 행정. 네, 글로이 주문해 드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신바부님. 네. 신바? 너 나한테 뽀뽀했으니까 나랑 같이 살아야겠다. 그, 저 집으로 가, 저 집으로. 저 집으로 가래. 저 집으로 가면 미국 가서 살 수 있어. 맥시처럼? 어, 맥시처럼. 귀엽다, 이거. 이런 것도 예쁜 거 쓰냐? 정말 봤어. 여기 보세요. 근데 좀 못생기게 나온다. 그냥 신발처럼 나오는데? 아니야, 실제로 왜? 봤을 때는 아예 귀여운데 이거는 좀. 아 이건 좀 얼굴이 길게 나와. 그치? 슝. 아이고 잘했어. 완전 극깔이야, 극깔. 아 너무 웃겨. 이 작은 입으로 이걸 딱 물어. 너무 귀엽다. 응? 진짜 카메라 의식처럼. 진짜 잘생겼네. 잘생겼대, 잘생겼대. 신발 잘생겼어? 가세요. 나 갈게, 승우. 신발 가. 안녕. 공주야, 안녕. 야, 나, 야, 수요일 날 보자. 어, 나 가. 안녕. 고마워. 나 가. 빠이빠이. 언니, 오래. 왜 이렇게 말랐어? 나 좀 보고 싶었어. 버블이 왜 이렇게 귀여워 얘? 뚱뚱이다. 아니야. 근데 버블이도 오드아이네? 이 든든이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죠 여러분? 근데 얘가 털이 더 많고 뽀송뽀송하다. 맞아, 얘 모량 진짜 많아. 아까? 우리 얼마 만에 만나 지금? 뭐 한국 오자마자 내가 만났잖아. 너네 집 갔었잖아 내가. 아니 그래도 되게 오래됐잖아. 벌써 한 달 넘었지. 언니 외국 갔다 맞지? 한 달 넘었다. 그렇네. 언니 나 두피 이거 3차까지 다 했다 오늘. 엄청 채워보자 보이지? 신기하다. 맞지? 원래 이랬는데. 원래 이랬다. 오! 대박. 아니 이거 대박. 이게 전이야? 어. 이게 전인데 신기해. 동영상 봐봐. 대박이지? 응. 진짜 티 안 난다. 어떻게 이래? 아 여기가 잘해. 루비한테 전화해야 돼. 도착했다고. 보고걸이야, 보고걸. 보고걸? 보고걸 아니죠, 보고걸이죠. 보고걸. 베이비, 나 도착했어. 오케이. Hey. Hi. Wei. Is that Wei? Wei. Hi. Okay, so how are you? 당장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거 어디 갔지? 내 거 갔지? 야, 안 찌그러졌어야 되는데? 아, 찌그러지지 않은 것 같은데? 우와, 우와 이거 되게 예쁘다. 여러분 이거 어디 산 거야? 이거 그거 우리 포르투. 포르투? 어, 포르투 완전 그 광장 완전 한 가운데 있는 아저씨, 장인 아저씨. 예쁘다. 감동이야. 예쁜데? 예쁘다. 제가 너무 예쁘다. 고마워 언니. 진짜 대박이야. 나 없는 곳에서도 날 생각해 준 거잖아. 그럼 보자마자 딱 팔찌 맞추자 한 다음에 어 이날 것까지 우리 3개 맞추자. 진짜 대박이세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발만 쪄도 가만히 있네. 아! 나 갈게. 저 가겠습니다. 여러분.